오늘은 제가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직구하울을 보여드릴 거예요.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계속 장바구니에만 담아두다가 시간이 이렇게 훅훅 가버리는 거예요. 결제를 사사삭 해가지고 드디어 직구하울을 찍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직구를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처음에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한국까지 직배송해주는 브랜드들은 직구를 하는 게 쉬운데 직배송이 안 되거나 하면 이제 배대지를 이용을 해야 돼요. 배대지를 이용해서 주문을 해봤었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배대지 사이트에 가서 입력하는 것도 약간 귀찮고 직배송 해주는 데서만 직구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제품들도 다 한국까지 직배송 해주는 브랜드들이고 인스타나 이런 데서 핫한 브랜드들을 구매를 해봤는데 실패한 제품들도 있고 아주 성공한 제품들도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마지막에 우리 그 플리마켓 중요하게 알려드릴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끝까지 꼭 확인해주세요. 구매한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 브랜드는 인스타에서 정말 많이 보셨을 브랜드인데 리포메이션이라는 브랜드예요. 저번에 세일했을 때 두 개를 주문하고 최근에 한 개를 추가로 주문을 했거든요. 탑 두 개랑 바지 하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제품을 보여드릴 건데 짠! 요런 흰색 셔츠예요. 셔츠인데 얘가 포인트가 있는데 이렇게 밑에 쫓낼 수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아예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 얘를 이렇게 묶어서 좀 짧게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룩인데 이 옷을 왜 구매를 했었냐면 제가 저번에 뉴욕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때 뉴욕 지하철에서 진짜 엄청나게 간지나는 언니를 봤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리포메이션에서 이 옷이 매장이 아직 안 나왔었거든요. 저 옷을 되게 갖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 언니가. 아무튼 이게 소재가 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싹싹싹 파스락파스락 거리는 그런 되게 얇고 가벼운 소재예요. 얘를 살짝 묶으면 길이감이 살짝 짧아지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기본템이지만 뭔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리포메이션이 근데 전체적으로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135불이었어요. 엄청 가격이 엄청 있죠? 그러면 한 얼마야? 15? 약간 거의 15만원 정도? 근데 이게 할인을 했어요, 그때. 할인을 했는데 94.5불에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다행히 할인을 해서 그나마 좀 싸게 구매를 했는데 세일할 때 노려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요 맨투맨. 요거 저번에 셀린이랑 프라다 그 영상에서 제가 프라다 때 입었던 맨투맨인데 포메이션 맨투맨이 조금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시즌별로 색깔 다르게 맨투맨을 내는데 맨투맨 소재가 되게 특이해요. 몽글몽글하고 신축성이 맨투맨인데 신축성이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폭신폭신하고 되게 폭신한 에어퍼프 같은 느낌? 비유. 진짜 찹쌀떡같이 이렇게 잘 늘어나고 신축성이 매우 좋아요. 전 일단 이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었거든요. 뭐 크롭도 아니고 그냥 기본 핏이에요.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예쁜 색감이에요. 초록색 난리 났네요. 질은 좋긴 좋거든요. 질은 좋긴 좋은데 이렇게 비싸게 가격을 매겼어야 됐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 약간 기본템들 같은 게 좀 많아가지고 정가 주고 사기에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세일할 때를 노려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받은 제품인데 여기 브랜드 제품들이 굉장히 환경을 중요시하는 브랜드예요. 이 비닐이 100% 비료로 사용을 할 수 있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안을 열어보면 짠! 리포메이션은 바지가 굉장히 유명해요. 이렇게 리포메이션 진이라고 따로 이렇게 라벨도 있는데 뉴욕에서도 리포메이션 바지를 사왔었거든요. 되게 질도 좋고 되게 잘 입었었는데 이번에 이런 뱀피 무늬의 이 바지가 나온 거예요. 부츠컷이에요. 막 엄청 부츠컷은 아니지만 살짝 이렇게 퍼지는 부츠컷인데 저는 24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요 리포메이션이 좋은 점이 또 바지의 사이즈 폭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23 사이즈부터 8개인가 막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저는 요게 살짝 좀 길어요, 저한테. 이렇게 무늬가 있는 바지들은 길이를 줄여도 사실 별로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줄여서 입지 않을까. 일단 핏이 되게 예뻐요. 이거는 제가 정가로 구매를 했던 거거든요. 160불이었어요. 160불이면 거의 한 18만원 정도? 비싸죠. 되게 비싼데 일단 약간 질이 되게 탄탄해요. 질이 되게 좋고 근데 신축성도 없지가 않아요. 신축성도 있는 편이고 원래는 25나 6 사이즈를 입는데 조금 큼직하게 나온 것 같고 길이만 빼면 아주 완벽한 그런 제품입니다. 해외 쇼핑몰들은 이렇게 따로 택이 달려있거든요. Don't lose me라고 써져있죠. 그래서 이거를 잃어버리면 이제 반품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입을 때나 이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떨어지지 않게. 너무 귀엽죠, 이렇게 말하는 게. 또 핫한 제품 하나 구매를 해봤고요. 이렇게 리포메이션 사이트에 딱 들어오면 옆에 사우스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 샵에서 탑을 구매한다고 치면 요거를 눌러서 엑스 스몰 사이즈 Add to Bag 해주시고 체크아웃 이렇게 뜰 거예요. 이메일을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해요. 영문 주소는 그 네이버에다가 주소 영문 변환이라고 쳐서 변환시켜서 여기다가 적으시면 되고 배송은 무료고 15만원 정도 해가지고 관세랑 세금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괜찮네요. 이 정도면 그냥 카드번호랑 유효기간 보안코드만 입력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포메이션 제품들을 보여드렸고 세일할 때 득템하시면 더욱 좋고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로는 유니프라는 브랜드예요. 유니프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살짝 티네이저 같은 느낌이 있어요. 빈티지스럽고 옛날 감성. 두 가지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리포메이션 비닐이랑 굉장히 소재가 비슷해요. 여기 이렇게 귀엽게 재활용을 할 수 있게 또 비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런 가디건을 구매를 해봤어요. 이 브랜드의 약간 대표 제품인 그런 가디건인데 이게 아마 색깔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초록색이랑 뭐 보라색? 저는 하늘색을 구매를 해봤고 이 제품도 되게 크롭인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이즈를 뭘로 할까 엄청 고민을 했어가지고 착샷 같은 걸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크롭이라서 XS를 입으면 너무 부담스러운 크롭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스몰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유니프라고 귀엽게 써져 있어요. 이거는 앙고라 느낌이거든요. 색감도 되게 예뻐요. 이 마크가 저는 되게 예쁘더라고요. 택도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엄청 까슬거리지도 않은 그냥 적당한 소재의 그런 가디건입니다. 이거의 가격은 88불이에요. 10만원 정도 하는 그런 가디건이고 여기 브랜드가 괜찮은 게 가격 대비에 질이 좀 괜찮아요. 이게 좀 털이 조금 빠지네요. 철날림이 살짝 있어요. 근데 일단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런 크롭 가디건을 하나 구매를 해봤고 두 번째 짠 색깔 너무 예쁘죠? 이거는 살짝 조금 박시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XS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사이즈를 엄청 고민을 하다가 XS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XS로 하기 잘한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나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소재가 살짝 이런 소재인데 살짝 무거운 느낌이 있긴 해요. 진짜 질이 정말 괜찮았고 일단 색감이 너무 예뻐요. 국내 쇼핑몰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느낌. 여기 옆에 또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유니프라고 써있거든요. 이렇게 택도 달려있고 양옆에 주머니까지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이런 포인트들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쓴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의 가격은 88불. 솔직히 이 제품이 조금 더 가격이 더 많이 나갈 줄 알았는데 똑같네요. 이런 니트는 정말 추천드려요. 핏도 되게 예쁘고 유니프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렇게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 이거를 구매를 한다고 치면 사이즈를 골라주시고 Add to Cart, Checkout 마찬가지로 이메일 적어주시고 컴퍼니는 안 적어주셔도 되고 여기에 사우스 코리아를 찾아서 사우스 코리아를 넣어주시면 서울로 해볼게요. 여기다가도 서울을 적으시면 되고 Continue 쇼핑을 누르면 아까랑 동일하게 다음 단계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배송 방법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익스프레스랑 스탠다드가 있는데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이걸로 하시면 되고 참 쉽죠? 2주에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좀 잊고 있으면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바나 피터스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브랜디 멜빌도 요청이 많았는데
브랜드 멜빌은 직배송이 안 돼요. 저도 막 장바구니까지 딱 담았는데 직배송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포기했어요. 어반 아웃피터스도 굉장히 쉬워요. 저는 어플을 이용해서 주문을 했거든요. 한국어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아예 가격들도 원화로 다 적어져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쇼핑하기가 쉬운 것 같거든요. 어반 아웃피터스가 편집샵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옷도 팔고 자라 홈처럼 그런 자질구레한 거 많이 팔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엄청 다양하게 주문을 했거든요. 총 6가지를 주문을 했어요. 이게 아마 어플리케이션 첫 구매를 해서 할인을 받은 건지 할인 코드를 받아서 주문을 했던 제품들이었거든요. 의류 제품은 3가지고 홈에서 구매한 제품 3가지 이렇게 해서 총 6가지인데 일단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패키징이 박스 안에 또 박스들이 들어있고 막 그러거든요. 원피스를 구매를 했거든요. 사실 저도 이거 지금 처음 뜯어봐요. 헤이크! 이런 느낌의 이런 체크무늬 원피스를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조금 짧은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 리본도 달려있어요. 살짝 메쉬 느낌의 그런 소재예요. 안에 안감이 있긴 한데 보통 안감은 두꺼워야 되는데 근데 안감이 얇아가지고 살짝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이 끈이 엄청난 신축성이 있는 그런 고무줄 같은 느낌이에요. 총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한 겹은 엄청 그냥 얇고 그 안에 안감은 그래도 그거보단 두꺼운데 그래도 얇죠. 안감이 조금 더 두꺼웠으면 편했을 것 같은데 안에 속치마 같은 거를 또 입어줘야 되니까 저는 이거 스몰 사이즈를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 X스몰도 있었는데 X스몰 너무 짧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스몰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 입어봐야지 길이감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지금 보시고 계시겠죠? 여기 이거는 가격이 $59예요. 그래서 한 7만원 정도 하는 그런 원피스였어요. 어반 아웃피터스도 가격이 조금 질에 비해 가격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특이한 제품도 많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그런 제품들이 많아서 그냥 사게 되긴 하는데 다른 하나는 이렇게 해서 들어있었거든요. 이거를 열면 짠! 오, 색깔이 되게 예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반 아웃피터스 제품이에요. 이거는 가격은 $69고 8만원 정도 하는 그런 니트예요. 색감이 일단 굉장히 예쁘고 독보적인 느낌? 이런 색조합 약간 찾아보기 힘든 거 아시죠? 살짝 크롬 느낌이고 스몰 사이즈를 구매를 했어요. 이거 너무 짧으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팔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벌룬 소매예요. 여기 몸통이랑 팔이랑 색깔이 달라요. 몸통 부분이 조금 더 무지개, 채도가 살짝 높고 여긴 채도가 살짝 좀 더 빠진 그런 느낌? 질이 그래도 좀 잘 만든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어서 빨리 따뜻해져서 이거 하나만 입고 다니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하울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뭐 인원지 뭔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으셨거든요. 요건 지금 브라렛이에요. 뉴욕 어반 아웃피터스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세일을 하길래 하나 더 주문을 했어요. 이렇게 넣어져서 왔고 이번에는 검정색으로 주문을 했거든요. 짠! 이렇게 레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입은 거는 약간 누드? 살색 느낌인데 여기가 이렇게 비키니처럼 이렇게 짧게 나왔잖아요. 이거 처음엔 살짝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이걸 입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 더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후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입었던 홀리스터 브라렛들은 후크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위로 입는 느낌이었거든요. 후크로 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브라렛 같은 게 이런 끈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뒤에가 X자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더 예쁘고 여기 어반 아웃피터스 브라렛 정말 추천드립니다. 제 인생 브라렛입니다. 가격이 그냥 홀리스터 브라렛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파인 옷들 같은 거 입었을 때 심심하지 않게 끈 같은 게 포인트 되어가지고 예쁘더라고요. 그 보관 홈에서 구매한 제품을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랑 지금 제 옆에 이미 풀어져 있는 애가 하나 있는데 벽에다가 이렇게 부착해가지고 뭘 걸어둘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전 살짝 이게 당황스러워요. 이렇게 달 모양이거든요. 이걸 벽에다 딱 걸어놓어서 여기에다가 뭘 이렇게 목걸이나 가방 같은 걸 걸어놓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사용법이 안 써있어요. 이 사이트에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못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어디다 어떻게 박아. 이거 사용하는 법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꼭 남겨주세요.
이게 해랑 무슨 별 같은 모양도 있었어요. 그 목걸이 같은 거 걸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거든요. 가격은 8불이에요. 그럼 한 10,000원 정도? 금속 소재거든요. 가랜드 같은 거를 구매를 했는데 짠! 짠. 박스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달을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냄새 이상하네. 아, 모양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비닐이 쌓여있어요. 이거 좀 떼볼게요. 너무 시끄러워. 보름달까지 이렇게 반달 못해서 있는데 이걸 벽에다가 차르르르 걸어놓는 거거든요. 핀터레스트에서도 그렇고 이런 갬성 사진에 굉장히 많았어요, 이 제품이. 그래서 벽에 걸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죠? 침대 위에 걸어놔도 예쁠 것 같고 체인은 은색이고 요 달들은 금색이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지 괜찮은데요? 요거 가격이 18불이었는데 한 25,000원 정도? 2만 얼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마지막 하나는 이건 제가 정말 너무 기대했던 제품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이 걸어뒀는데 목걸이들은 다 딥브로우 제품입니다. 색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연두색 부분은 도자기 같은 느낌? 잘 못하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안에 이렇게 점박이가 살짝 있거든요? 살짝 잉크 튄 느낌? 따로 조립을 할 필요 없이 이렇게 그냥 배송이 왔어요. 박스 안에다가. 저는 이 목걸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쉽게 걸을 수 있는 걸 찾았는데 이게 딱 괜찮더라고요. 옆에도 걸 수 있고 가운데랑 여기랑 밑에는 이렇게 핸드크림이나 뭐 이렇게 귀걸이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고 제 초록방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이런 액세서리 보관함이나 이런 것들이 어반에 굉장히 많아요. 그 어반 홈에 이런 거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고 예쁜 거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살짝 좀 있긴 한데 이거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어반 아웃피터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바로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을 구매를 한다고 치면 사이즈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장바구니 이것도 두 종류가 있죠. 표준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아예 한국어로 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확인하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다음 결제로 넘어가요. 그럼 아까처럼 카드 번호랑 그런 거 적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결제가 되는 겁니다. 어반도 아주 직구하기 쉬운 그런 브랜드입니다. 더 이거 어떻게 읽어? 벌지? 벌지걸? 인스타 광고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색감이 되게 예뻐서 아주 혹할 만한 그런 브랜드거든요. 저도 이렇게 끌려가지고 들어왔는데 딱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색감들만 모여져 있어요. 그리고 되게 예쁘고 사진도 굉장히 잘 찍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약간 속았죠. 제가 총 6가지를 주문을 했는데 6가지 모두 탑을 주문을 했고 짠! 이거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질이 한국에서도 이런 질은 안 팔 거. 8버즈 약간 8세컨즈를 연상시키는 요 8버즈라는 데 거고 저는 스몰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이거 사진이 정말 예뻤거든요. 외국인 어떤 언니가 입고 사진 찍은 착샷이 있었는데 사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엄청 얇은 여름 가디건? 느낌이 엄청 얇은 소재예요. 색감도 엄청 예쁘죠. 근데 여기 옆에 이런 거며 이런 오돌투둘한 이런 거며 단추가 간당간당하게 달려있어요. 이런 마무리, 이런 마감. 그리고 이 제품들이 비닐에다가 넣어져 오잖아요. 근데 이 비닐도 진짜 무슨 엄청 구깃구깃한 그런 비닐에 담겨져서 왔거든요. 가격이 전체적으로 막 엄청나게 비싸진 않아요. 100불이 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솔직히 100불 넘으면 그거는 약간 노양. 이거는 32불이에요. 한 4만원 정도? 근데 솔직히 이거 그냥 막 두 번째 쇼킹한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는 심지어 얘 심지어 택이 없어. 택이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사이즈도 스티커로 되어 있어요. 원 사이즈. 와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 이 단추 보이시나요? 이 간당간당하게 한 줄로 연결돼 있는 이 단추? 여기 있는 이 단추도 힘겹게 곧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게 핏도 이 암홀이 굉장히 어색하게 작아가지고 입으면 뭔가 여기가 끼면서 색감은 정말 예쁘거든요? 라임색 느낌인데 택도 없고 이제 택도 없어. 이거는 가격이 55불. 이 6만원이에요 이거. 그렇고요. 자 요거는 요것도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디자인이죠. 반팔인데 요렇게 단추가 딱 4개가 달려있어서 밑에는 살짝 이렇게
벌어지는? 요거는 사실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건 잘 입었거든요. 이렇게 또 나를 보이시나요? 겨드랑이 부분에 이렇게 뚫어져 있어요. 구멍 뚫린 것만 빼면 괜찮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꼬매지도 않고 있었어요. 여기 브랜드 옷들이 다 이 버지걸스 제품인 줄 알았더니 이거 하나만 여기 제품이더라고요. 진짜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요거만 이렇게 제대로 택이 붙어있고 요거만 아주 질이 괜찮아요. 요거랑 방금 전 그 검정색 그 제품은 겨드랑이 뚫린 것도 없고 탄탄하고 신축성도 좋고 여기 브랜드 제품이 거의 다 크롭 느낌의 살짝 짧은 느낌들이 많아요. 저렇게 이것도 아주 엄청나게 코딱지만 해 보이죠. 이건 이렇게 앞에 단추가 있는 카라가 있는 그런 니트예요. 반팔 니트.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제품명 앞에 VG라고 써져 있는 게 여기 제품이더라고요.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감도 예쁜 것도 인정하는데 질이 살짝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신중히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요.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사이즈를 이렇게 골라주시고 샵 체크아웃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Continue to Shipping을 눌러주시면 아까처럼 동일하게 카드 정보를 입력하시고 이렇게 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227.7불을 나왔고 토탈 그리고 쇼핑비가 17.33불이 나왔어요. 2만원 정도 나온 거겠죠? 총 해가지고 245, 거의 20만원 후반대. 다섯 번째는 뮤지의 파리라는 브랜드예요. 요 인스타에 광고도 엄청 많이 나오고 일단 그 파리 감성이 딱 묻어나는 여기서 니트 두 가지를 구매를 했거든요. 약간 시즌 오프 같은 거 하면서 세일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구매를 했었는데 살짝 크롭 니트 두 가지를 구매를 했어요. 짠! 네이비 컬러예요. 까베기 느낌의 그런 니트거든요. 요거는 질이 굉장히 좋아요. 요거는 원래 135유로였거든요. 그럼 뭐 아니 15만원인가? 요게 컬러가 갈색이랑 그 네이비랑 있어요. 최근에 정말 잘 입었던 니트예요. 핏이 너무 예쁘고 디자인도 너무 예뻐가지고 크롭인데 부담스럽지 않은 크롭이라서 모델이 입었을 때 보니까 좀 짧은 크롭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6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36도 굉장히 괜찮아요. 잘 산 니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니트는 요거. 일단 요 전체적으로 여기 니트들이 다 이렇게 꽈배기 니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퍼프 숄더 이런 니트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떡볶이 코트 같은 요 단추들. 요거는 저는 34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아까 그 제품보다는 살짝 덜 크롭인 것 같아 보여서 34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핏이 되게 예뻐요. 하이웨이스트 바지랑 입어주면 엄청나게 예쁜 그런 제품입니다. 마감도 되게 좋고 이건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귀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예요. 여기서 이번에 SS 신상이 나왔는데 그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추천드리는 브랜드예요. 뮤지의 파리 홈페이지 들어오면 이렇게 되어 있고 유로랑 US 달러 어떤 걸로 구매하실지 이게 가끔 환율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조금 날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구매를 한다고 하면 34 사이즈로 그럼 이제 오더 들어가시면 돼요. 아까랑 아예 똑같은 화면이네요.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고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직구를 지금 막 한 건 아닌데 파리 갔을 때 루즈에서 제가 구매해온 제품들 몇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요거는 영상에서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요거 루즈의 대표적인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잡힌 질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밑에는 이렇게 가슴 라인 따라서 살짝 이렇게 주름이 접혀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해서 밑에는 꼬무줄로 되어 있어서 전혀 불편하지도 않았고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단추 디테일이 있어요. 후크가 총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이 점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파임 깊이를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예 이거를 다 잠그면 이렇게 라운드 넥으로 입을 수도 있고 핏이 일단 너무 예쁘고 어깨랑 팔 부분에 주름이 잡혀 있어서 더 예뻐요. 패턴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 제품 아마 처음 보여드린 제품일 건데 너무 예쁘죠?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루즈에는 약간 몽실몽실한 느낌의 그런 색감도 잘 뽑고 이런 디자인도 굉장히 좋고 이거는 여기에 이런 카라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뗄 수도 있어요. 전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냥 가디건처럼 입어줘도 되는 이 소매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단추도 이 니트 색깔이랑 비슷한 약간 이런 페일블루 컬러의 색감이에요. 하늘색 같으면서도 보라색 같으면서도 되게 뿌연 느낌의 색감 자체도 일단 너무 예쁘고, 이 가디건은 정말 브이로그나 되게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루즈의 대표적인 가디건 중 하나죠. 살짝 까슬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모헤어가 들어가면 조금 이렇게 따갑더라고요. 이거는 색깔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약간 갈색인데 분홍색 느낌 나는 갈색? 붉은빛의 갈색이고, 여기가 반짝이 시류들이에요. 이 부분도 너무 예쁘고 디테일 짱! 진짜 루즈도 마찬가지로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오른쪽 위에, 우리는 한국으로 배송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인터내셔널로 구매를 해줘야 되고, 니트 요거를 구매한다고 치면 34사이즈 레드 톡 같이 해주시고,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적어주시고 요거를 누르면 이제 배송 수단으로 넘어가요. 그냥 DHL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 크레딧 카드 똑같이 정보 입력해주시고 체크아웃 해주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최근에 직구한 제품들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여름 정도 됐을 때 직구하울 한 번 더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플리마켓에 대해서 조금 공지를 해드린다 그랬는데, 원래는 2월 마지막 주에 저희 플리마켓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요즘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번 플리마켓은 취소가 될 것 같아요. 셀러분들 의견 모두 다 합쳐서 나온 결과거든요. 그래서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이번 플리마켓은 좀 연기가 될 것 같아요. 언제 다시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꼭 마스크 꼭 하시고 손 30초 동안 꼭 씻으시고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